네, 안녕하세요. 일본 시청자 여러분, 한국의 연기자 윤상현입니다. 일본에서 급속 배달된 도시락입니다. 철거방에 있는 도시락. 저한테요? 예. 한번 열어보시죠. 한국 전통 과자하고 이게 음료수네요. 그죠? 저는 깨를 좋아합니다. 맛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식 음료수거든요. 미국에는 콜라, 우리나라에는 식혜. 식혜입니다. 식혜. 아, 맛있다. 네, 이 식혜는요, 저희 어머님도 저한테 이거 많이 해주시고, 명절날 되면 항상 먹을 수 있는 저희 나라 전통적인 음료수입니다. 그리고 이 육아는 이제 쌀로 만드는 건데요. 이제 육아나 꿀, 그런 걸 이제 겉에다 이제 한 다음에, 이런 쌀가루, 그리고 이제 검정깨, 이런 깨를 이제 붙여서 만드는 건데, 저는 어렸을 때 진짜 그 명절날만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런 과자를 평소에는 먹을 수가 없어서 명절 때 참 이런 거 맛있잖아요. 꿀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청으로 이렇게 발라서 한 거기 때문에 진짜 맛있습니다. 일본 팬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식혜와 이거 육아 진짜 맛있습니다. 어, 맛있어. 드셔보세요. 오늘 촬영하는 씬은 저기 박원순 선생님은 표정을 보호하니까 화가 나서 차를 타고 어디 가시는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촬영하는 게 어제 박선영 씨, 영은이하고 싸우고 나서 저는 아침에 이제 출근하는 씬인데, 영은이가 그 파혼했을 때 그 남자하고 이제 어디 여행을 갔다가 2박 3일 묵고 왔어요. 엄마가 이제 중간에서 그 사람하고 뭐 제주도 가서 묵고 왔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간질을 시킨 거죠. 그래서 제가 영은 씨하고 어제 싸우고 이제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서 영은 씨가 잡으면 싸하게 쳐다보면서 이건 사기 결혼이야 하고 가는 씬입니다. 이거 이 씬 끝나면 이제 저희 씬 이제 촬영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저 아들, 그리고 이제 뭐 부인, 이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와 아들과 그리고 이제 제 뭐 이렇게 와이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세 명이 집안에서 이제 벌어지는 이제 그런 갈등이나 뭐 해프닝 뭐 그런 거를 다룬 드라마예요. 제가 여기서 마마보이로 나옵니다. 마마보이로 나오고 피부과 의사로 나오는데 좀 캐릭터가 되게 재밌어요. 캐릭터가 되게 재밌고 불쌍하기도 하고 순수하기도 하고 많이 배우면서 하고 있어요. 선영 씨한테. 연기자로서 약간 평가를 하시는 선영 씨요? 잘해요. 머리도 좋고 대본도 진짜 빨리 노하우를 빨리 전수를 받아야 되는데 대본도 잘 외우고 얼굴도 이쁘고요. 성격도 좋고요. 연기도 잘하고 밥 좀 사주면 좋을 텐데 밥 사는 거 밥만 사주면 딱 좋겠어요. 보고 싶은 여배우는 임수정 씨하고 멜로 한번 찍고 싶습니다. 멜로.
그런 진짜 진지한 멜로 그런 거 말고요. 좀 가벼운 멜로 있잖아요. 웃긴 거. 특별한 이유가 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동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귀여운 동생, 이쁜 동생 임수정 씨를 그 데뷔 때부터 이렇게 주의깊게 봤었는데 연기를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연기도 잘하시는데 뭐 생긴 거는 그렇게 여성스럽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되게 여동생 같은 그런 마스크를 가지셨잖아요. 근데 멜로 같은 거 재밌는 그런 코믹 멜로 같은 거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경호 씨 그럼 그렇게 돌아봐서 대본을 안 갖고 계신데 대본을 외우는 어떤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두 마디예요. 두 마디예요. 오해? 누구 마음대로 오해란 거야? 내가 말했지 이 결혼은 사기라고. 아니 이거를 무슨 대본을 갖고 다니 하지만 혹시 몰라서 여기 있다는 거. 걸려. 다 걸려. 위에서. 갔다. 스타트. 아, 큐. 내가 어떻게 해야 오해가 풀릴 수 있겠어요? 형 씨. 오해? 누구 마음대로 오해라고. 한번 더, 타이 바스트. 자, 그대로. 이렇게 나타리가 막. 어, 야. 한번 보자. 야, 모기야 같은 거 없냐? 무슨 앱. 야, 이거 쉬워. 야, 렌즈 쉬워야지. 야. 슬로우 하일로 용광. 여기서 이쪽으로 뿌리란 말이야.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어요. 많이 들었었는데 어떤 분들은 또 아 닮았다. 어떤 분들은 그러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실제로 봐야지 아 진짜로 좀 닮았다.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최고의 탤런트 그분을 제가 닮았다는 게 정말 저는 기분 너무 좋았습니다. 이 배역에 지금 제가 지금 출연하는 이 겨울새 그 주경우 역할에 좀 맞추다 보니까. 그 포즈가 잘 해도 그게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뭐 어떻게 지금 여기서 무슨 포즈를 뭐 이렇게 취해야 되나 이렇게 뭐 아래 각도로 이렇게 쳐다보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각도가 가장 비슷한지. 그냥 저는 서민적인 역할을 맡고 싶은데 계속 감독님들은 양복 입고 가오 잡고 멋있게 쳐다보고 눈 내리 깔고 뭐 이런 멋있는 역할을 자꾸 선호하시더라고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서민적인 역할을 쭉 연기해보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네. 네, 이제까지 인터뷰 재밌게 어떻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는 한국에서 열심히 드라마 찍어서 일본에서도 재밌게 드라마 시청할 수 있도록 저 열심히 연기할 거고요. 그리고 또 뭐 기회가 된다면 노래도 어떻게 음반도 어떻게 뭐 해서 어떻게 음반도 제작을 해서 노래도 어떻게 들려드릴 수 있는 어떻게 기회를 제가 한번 열심히 노력해서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뭐 드라마 뭐 재밌게 시청해 주시고요. 저는 지금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촬영을 하러 가봐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